혼나지 않게 해주세요. 오,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속으로 많이 했던 말인데. 빨리 읽어볼까? 나는 만날 혼나. 집에서도 혼나고 학교에서도 혼나. 엄마는 일하다 가끔 늦게 와. 그럴 때 나는 동생이랑 놀아줘. 하지만 내 동생은 나랑 놀 때면 꼭 때를 써. 이런 엉터리 종이 접기는 싫어. 엄마처럼 예쁘게 접어달라고. 시끄러워. 오빠한테 대들래? 내가 화를 내면 동생은 바로 울어버려. 그리고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 울어. 어떨 때는 울음을 그쳤다가도 엄마가 오면 다시 울기 시작해. 동생이 운 날이면 나는 꼭 엄마한테 혼나. 또 동생을 울렸구나. 동생이 먼저 때를 쓰니까 그렇지. 아직 숙제도 안 했어? 동생이랑 놀아주느라 못했단 말이야.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더 많이 화를 낼 게 뻔해. 그래서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려.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꾸도 않고 혼나기만 해. 에이, 나는 만날 혼나. 나는 학교에서도 만날 혼나. 엄마! 다 여기. 안 돼!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축구를 하면서 나를 끼워주지 않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물었지. 나는 왜 안 끼워줘? 넌 규칙도 모르고 네 멋대로만 하니까 끼워줄 수 없어. 나는 잔뜩 약이 올라서 말했어. 아, 그러세요?
나야말로 너희가 놀아달라고 사정해도 같이 안 놀 거야. 그러고는 친구들을 발로 뻥 차고 주먹을 한 방 먹였지. 그랬더니 둘이 으앙 울음을 터뜨리잖아. 선생님이 달려오더니 나만 혼냈어. 또야? 걔네 둘이 먼저 약 올렸단 말이에요. 친구를 때리면 못 써. 하지만 쟤들이 먼저 끼워줄 수 없어 라고 했어요. 그건 내 마음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. 그런데 내가 뭐라고 대꾸하면 선생님은 더 많이 화를 낼 게 뻔해. 그래서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려.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꾸도 않고 혼나기만 해. 에이, 나는 만날 혼나. 어제도 혼났고 오늘도 혼나고 틀림없이 내일도 혼나겠지? 슬퍼. 슬퍼서 눈물이 날 것 같아. 나도 얘 마음을 알 것 같아. 자꾸 혼나면 진짜 너무 슬프지. 삼촌이 그 마음을 진짜 알아? 그럼 삼촌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혼났는데. 억울한 적도 많았고. 뭐가 억울했는데? 삼촌이 어렸을 때 까불까불 장난을 많이 쳤거든. 지금 또 그래. 아무튼 그랬더니 무슨 일만 생기면 삼촌만 혼내. 나만 잘못한 거래. 억울하다 억울해. 그럼 삼촌 또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겠네? 그럼 이해하고 말고. 삼촌 이젠 책 읽어줘. 어떻게 읽나? 궁금해. 알았어. 나는 정말 참 착하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어. 오! 나도! 그런데 엄마도 선생님도 나를 보면 늘 화난 얼굴이야. 엄마, 그렇게 화내면 얼굴에 주름 생겨. 며칠 전에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가 또 혼났어. 나는 엄마가 언제나 예뻤으면 해서 한 말이었는데.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또 혼났어. 좀 조용히 해! 입학식 때는 목소리도 크고 무척 씩씩하구나 라고 했으면서.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?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? 나는 나쁜 아이일까? 오늘 우리 반 모두 쪽지에 소원을 적었어. 어떤 친구는 축구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쓰고, 또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썼어. 나는 곰곰이 생각했어.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건 뭘까? 빨리 안 쓰고 뭐하니? 골똘히 생각하다가 선생님에게 또 혼났어. 나는 학교에 들어와서 배운 글자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적었어.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지.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. 다 쓰고 보니 또 내가 맨 꼴찌였어. 아, 또 혼나겠다.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에게 소원 쪽지를 냈어. 선생님은 물끄러미 쪽지를 보았어. 한참 동안 뚫어져라 내 소원만 보고 있었어. 어? 선생님이 울고 있지 뭐야? 선생님이 늘 혼내기만 했구나. 미안해. 참 잘 썼네. 정말 좋은 소원이구나. 선생님이 칭찬을 하다니 나는 깜짝 놀랐어. 이렇게 빨리 소원이 이루어질 줄이야. 그날 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. 엄마는 선생님과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눴지. 전화를 끊고 엄마는 언제나 동생을 안아주듯이 나를 안아주었어. 미안해. 엄마가 혼내기만 했지?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었어. 동생이 부러운 듯 쳐다보잖아. 그래서
내가 동생을 안아주었어. 너희 둘 다 엄마한테는 보물이란다. 엄마는 나와 동생을 한참 동안 안아주었어.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, 책 백지 누앙. 아, 정말 잘됐다. 맞아. 내일처럼 기쁘다. 그러고 보니 뚜왕은 참 좋은 친구야. 어? 왜? 날마다 언제나 칭찬해 주잖아. 진짜 그렇네. 칭찬 요정 뚜왕. 넌 최고야. 뚜왕. 뚜왕 고마워. 나도 고마워. 그러니까 나도 좀 자주 칭찬해 줘. 뚜왕. 오늘도 참 좋은 책을 읽었어. 오늘 나랑 같이 책 읽은 친구를 모아도 칭찬 패키지를 받을 수 있어. 빈둥대읽지어 홈페이지에서 말이야. 나도 빨리 가서 칭찬 배지 받아야지. 안녕. 뚜왕, 난 5세 준환이야. 난 5살이 되고 작은 블로그로 하는 만들기 놀이가 정말 재미있어졌어.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운 건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내 손으로 후딱 멋지게 만들 수 있지. 뚜왕 꼭 안아줄게. 많이 사랑해. 멋진 어린이 됐지? 뚜왕.